안녕하세요. 머리하는 숑입니다. 오늘은 제가 작은 집게핀 이용해서 가끔 더울 때 하는 머리예요. 머리 반으로 나눠서 똥머리 하는 것처럼 한 바퀴 이렇게 돌려주신 다음에 이렇게 작은 집게핀으로 이렇게 잡아주세요. 그 다음에 밑에 머리도 전체 머리 잡아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한 바퀴 돌려주시고요. 살짝 옆쪽만 이렇게 살짝 들어올려 한쪽만 들어올려서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. 남은 머리 그대로 접어서 찝어주고 마찬가지로 그대로 올려서 한쪽만 살짝 이렇게 찝어주는 거예요. 안쪽으로 넣어서. 근데 어쨌든 머리를 집을 수 있게 머리를 집게핀 있는 쪽으로 조금씩 이렇게 안쪽으로 밀어서 가져가는 게 포인트 같아요. 오늘 헤어도 한번 재미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응용해서 한번 해보세요.